안녕하세요. 이루비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회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백스윙이 뭔가 안정된 느낌에서 딱 걸렸을 때 공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을 한 번씩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정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회전 방식과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 때 정확한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회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회전이란 장축을 중심으로 횡단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회전 또는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회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에는 세 개의 운동면과 세 개의 운동축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체를 전후로 통과하는 이렇게 전후축이 있고 좌우로 통과하는 좌우축, 상하로 통과하는 장축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전이라는 것은 장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한 상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어드레스처럼 숙이게 되더라도 똑같이 장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움직임을 하는 건 회전이 아니라 다른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회전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만드는 건 축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회전이 아니라 앞으로 숙여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한 리버스 피봇같이 축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올바른 회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축을 중심으로 횡단면에서 일어나는 회전, 로테이션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느낌으로 회전을 만들어야 하냐면요. 자, 우선 일어선 상태에서 회전은 잘 되는데 숙여서 한 상태로 했을 때는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냐면요. 자, 우선 따라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팔을 교차한 상태에서 어드레스 모양 상태로 숙여주시고 회전을 하지 말고 일단은 왼쪽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고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뒤로 펴지는 이러한 느낌을 주는 건데요. 회전이 아니라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져지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정확하게 우양우를 할 수 있듯이 회전을 만들고 그 다음 아까 오른쪽 무릎이 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조금 구부려주면 정확한 백스윙 회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회전을 만들어야 하냐면 정확하게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회전을 만드냐면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의 높이가 같으면서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회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축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회전이 아닌 약간 구부러지는 듯한 백스윙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왼쪽 골반이 낮아지고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지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정확한 회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잘못된 움직임은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의 높이가 같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백스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먼저 이런 느낌을 먼저 주신 다음에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정확하게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져지는 이 느낌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회전을 만들고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을 조금 구부려주면 정확한 백스윙 회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하지 않았을 때에도 정확한 회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장축을 중심으로 횡회전을 만들 수가 있어서 안정된 백스윙, 일관성 있는 백스윙 회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